다음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손해보험주들의 일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제가 그 초반에 브리핑할 때 인플레이션이 시장에는 악재지만은 업종에는 호재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빅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는 악재지만은 또 앞으로는 업종, 그러니까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주 같은 경우 어제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 약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다 보니까 또 시장이 반대 양상을 보이면서 현재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주가 전반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시장에서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수혜주인 금융이란지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보험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상승 업종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금리 인상기에는 뭐 보험주라든지 그리고 은행주를 많이 말씀드린데 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수혜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단 보험 자산이었던 그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들의 본업인 말 그대로 보험 부문의 어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손보사 빅5 같은 경우 분기 기준이겠죠.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 부분은 뭐 그 초의 보험료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작용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손해율도 많이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이 보험사의 어떤 순익에 상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현대산 같은 경우는 보험주 내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 정도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손해보험사의 내부에 또 파트별로 나눠보게 되면 일반보험이란지 장기보험이란지 자동차보험 여기서 고른 성장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최근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2분기까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손해율이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장기보험이라든지 일반 보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어떤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대상이라든지 DB손해보험 이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손해보험을 좀 말씀드리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생명보험사들 주가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보험주 내에서도 어떤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해보험주 금리 인상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인텔 2022가 개막이 됐습니다. 인텔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텔 비전 2022 행사가 열렸었죠. 사실 여기서 좀 두 가지 좀 의미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시사점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CPU죠. 사파이어 FPGA 관련돼서 지금 데이터 센터용으로 지금 초도 물량이 공급됐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PC용으로는 DDR5가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좀 PCPU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까지도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 CPU가 좀 나왔고 이 CPU 같은 경우는 DDR5를 좀 지원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DDR5 관련 종목들 좀 상당히 좀 움직임이 힘들었었습니다만 이러한 좀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에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파이어 레피지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3분기에 지금 출시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미 지금 초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한 어떤 모멘텀을 찾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SK 하닉스,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우디 2를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좀 겨냥을 해서 특히 이제 경쟁사죠 엔비디아를 좀 겨냥한 어떤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AI 반도체 시장, 즉 칩 시장 같은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25%씩 이제 5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64조 원의 좀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oT 뭐 인공지능 관련된 쪽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는
고사양, 고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와 좀 관련된 차세대 D램을 좀 상용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CXL이라는 이제 이 D램을 좀 개발을 했다고 성공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테스트는 3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모든 반도체 회사들은 초격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 행보도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도 관련 행보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을 준비했습니다. 종목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때문에 준비한지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테마라든지 그리고 섹터들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이런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양호한 또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거리두기 해제가 되게 되면서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올리브영과 같은 이런 로드샵에서 일단은 이 색조 화장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IPML, SC라든지 클리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대장주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팩 관련된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4월달 통계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3월달까지는 어쨌든 이 마스크팩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저는 노마스크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이 언급을 드렸던 IPML SC 그리고 클리오 그리고 여타 이제 토니머리, 이츠환불 대비해서 이제 상승이 좀 뒤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저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도 완만하게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테마라기보다는 어쨌든 매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실적 기대주로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00원에서 1,250원 정도 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게 적감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색조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고 이 색조 화장품 이외에도 마스크팩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스크팩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실내에서 하고 있는 그 마스크가 아니죠? 얼굴에 하는 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스크팩 제품입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LOT 베큐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2002년에 좀 설립이 됐고요. 진공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건식 전공 진공 펌프를 좀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2002년에 한 개 모델을 좀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는 7개 모델, 지금 90여 종의 좀 제품을 좀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사의 진공 펌프 공정 필수 장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면 메모리 쪽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도 좀 마켓셰어를 좀 늘리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지금 고객사의 어떤 태양광 수주, 뭐 2차 전지 매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조환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특히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5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작년에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올해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주가를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좀 타는 경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락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저점에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은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포드 PR 대비해서 8배 수준으로 싸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1,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OT 백휴움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